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메인보드가 B760M 어로스 엘리트 B보드입니다. B보드. 바이오스는 현 시점 기준 최신 바이오스 F15 버전을 적용을 했고요. CPU가 14700KF i7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i7 모델을 B보드에 장착을 하고, 동작을 시킬 때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 중에 비보드로 올린 영상이 공랭 쿨러 쓴 거는 올려드렸는데 과연 순행 쿨러로 썼을 때 얘를 순정 상태에서 성능 저하 없이 사용 가능할까?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제가 순행 쿨러를 장착을 했고요. 장착된 순행 쿨러는 발키리 GL36-AMG 모델로 발키리 쿨러 중에 가장 비싼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성능이겠죠? 아마도 3열 순행 쿨러 중에는 거의 탑티어급에 들어가는 쿨러일 거예요. 이 쿨러를 가지고 과연 이 비보드에서 과전압이 있는 비보드에서 이 14700K를 성능 저하 없이 쓸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PU, 아니, 쿨러를, 순행 쿨러를 쓰려다 보니까, 잠깐 세팅을 좀 해줘야 될게 있어요. 이 스펙 NS라는 옵션이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력을 253W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비보드다 보니까 전력 제한을 253W로, 디폴트로 걸어버려요. 이거를 우리는 맥스터보를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은, 전력 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전력 제한 해제 상태에서 최대 성능을 내보라고 세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보드는 잠깐 스마트펜에 들어가면 펌프펜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꼽으셔도 되는데 잠깐 세팅을 좀 해줘야 될게 있어요. 보시다시피 0RPM으로 나오는 거는 장착이 안돼 있는 거고 저는 요 시스펜 3에다가 펌프펜을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RPM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스피드 컨트롤 여기서 풀 스피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CPU 펜 쪽에서도 이게 비보드다 보니까 디폴트로 사일런트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를 노멀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기본 세팅 요 정도만 하고 다른 거는 건드리지 않고 세이브 한 다음에 시네벤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00K 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14600K도 비보드랑 조합했을 때 과전압이라 해가지고, 210W 정도 굉장히 높은 전력 소비량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과연 14700K인 경우, Z보드로 써도, 3열 순행 쿨러가 권장되는 이 14700K를 비보드랑 조합했을 때, 과연 이 성능이 가장 탑티어에 있는 3열 순행 쿨러, 360 쿨러로 과연 성능 저하 없이 쓸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제한 해제된 상태고요. 자, 올라갑니다. 전력 소비량이 340W 때까지 올라가면서 온도는 100도를 쳤어요. 그럼 100도 치면서 과연 성능 저하 있냐 없냐? 보시다시피 클럭이 BCLK가 99.8이기 때문에 55를 곱하면은 5485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약간의 스로틀링이 발생을 하죠. 이걸 지속적으로 돌릴 때 1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리면요. 전력 소비량이 점점 떨어질 거예요. 온도가 높아서 스로틀링이 걸리다 보니까 결국엔 클럭이 점점점 떨어지고 떨어지는 만큼 전력 소비량이 떨어집니다. 320W 때까지도 떨어지죠. 지금 이 쿨러가 커버할 수 있는 온도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결국 스로틀링이 발생을 하면서 5400 클럭, 거의 100클럭 정도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최상급 360 순행 쿨러로도 비보드랑 조합한 14700K를
성능 저하 없이 쓰는 거는 무리다. 이 상태로 계속 돌리면요, 계속 클럭이 어느 정도 떨어져서 이 퍼포먼스 점수도 점점점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다가 어느 특정 지점에 이 쿨러가 감당 가능한 지점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수렴을 할 겁니다. 그래도 공랭 쿨러보다 훨씬 낫네요. 공랭 쿨러에서 돌렸을 때는 이 피코어가 5400이 뭐예요? 계속 돌리면 5000 클럭 4900대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5400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그나마 양호하죠.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 14세대를 욕하면서 좌절을 하실 건데, 과연 이 비보드, 우리가 Z보드가 비싸가지고 대안으로 선택하게 되는 이 비보드, 저렴한 비보드에서 과연 이 14700K 사용하는 거는 불가능한가? 공랭 쿨러도 아니고 수냉 쿨러를 장착했는데 과연 이거 못 쓸까? 그게 아니죠. 쓸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 채널은 오버클럭과 관련된 채널로 여러분들한테 바이오스에 대한 세팅법을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 바이오스 세팅을 통해서 이 3열 수냉 쿨러를 사용한 14700K를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세팅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부터 제가 진행할 거는 마이크로코드 104번에 대한 언더볼팅 방법인데, 지금 이 수냉 쿨러 장착한 상태에서는 처음 해봐요. 그래서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언더볼팅을 하려면 어드밴스드 모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되고, 단축키로는 F2번입니다. 누르면 트위커 탭에 보시면 이런 옵션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옵션, Select MCU 옵션을 이게 마이크로코드를 나타내는 건데, 현재 11D번의 마이크로코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눌러서 RIV0X104, 그 104번의 마이크로코드로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104번 마이크로코드가 적용이 되면서 차이가 뭐냐면, 원래 비보드에서는 언더볼팅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전력 제한만 가능했는데, 마이크로코드 104번을 적용하게 되면 언더볼팅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Z보드처럼 고정 전압 방식이 되는 건 아니고요. V코어 볼티지 모드에서 어댑티브 V코어를 선택해 주고요. 그러면 인터널 CPU V코어와 인터널 CPU V코어 오프셋이 나오는데, 인터널 CPU V코어에 고정 전압을 넣으면 안 되고요. 이걸로 해서는 이 방식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멀로 선택한 다음에 인터널 CPU V코어 오프셋을 값을 수정해 줄 거예요. 어떻게 수정해 줄 거냐면 마이너스로. 대략적으로 라이트하게 한번 넣어 볼게요. 라이트하게 마이너스 0.1볼트 정도 한번 넣어 볼 겁니다. 이 정도 웬만하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PU 링 볼티지라는 게 있는데, 얘도 노멀로 선택한 다음에 이 위에 입력한 이 인터널 CPU V코어 오프셋에 입력한 값하고 동일한 값을 CPU 링 볼티지 오프셋에 동일하게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오프셋 전압으로 마이너스 0.1볼트에 대한 언더볼팅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번 돌려볼게요.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는지. 비보드는 현재 과전압이 심해서 순행을 쓰던 공랭을 쓰던 언더볼팅을 해야 될것 같아요. 14세대랑 조합을 하게 되면 13세대까지만 해도요, 이 과전압 이슈가 13600K 쓰는 경우에만 두드러졌어요. 왜냐하면 13700K부터는 웬만하면 순행 쿨러 같거든요. 공랭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려니 했거든요. 순행 쿨러에선 온도가 잡혔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수냉 쿨러에서도 i7이 온도가 안 잡힙니다. 14세대에서는요. 자, 오프셋 적용한 게 이렇게 두개잘 나옵니다. 이게 CPU V코어고요. 아래 게링 볼티지 오프셋이에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전력 소비량이, 자, 온도가
오프셋을 마이너스 0.1V밖에 안 줬는데 전력 소비량이 280W대로 떨어지면서 온도가 90도 언더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클럭 한번 보실게요. 유효 클럭으로 클럭 저하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딱이 정도만 세팅을 해도 잘 돌아가요. 여기서 오프셋 더줄수 있거든요. 이 14세대에서 물론 CPU마다 수율이 다르겠지만 마이너스 0.1V는 굉장히 라이트하게 준 오프셋입니다. 예, 굉장히 라이트하게 준 거라서 0.1V만 줘도 충분히 돌아가더라. 심지어 이 0.1V로 준 거는요, 굉장히 라이트하게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화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아도 충분할 겁니다. 안정화는 어떻게 보시느냐? 그냥 30분 돌리세요. 근데 마이너스 0.1V 정도 주면은 아마 문제 없이 돌아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저는 이 오프셋을 더 줘볼게요. 제가 공랭 쿨러에서 이 오프셋이 들어가는 값 정도를 이미 체크를 해봤기 때문에, 물론 쿨러가 달라지면요, 이 들어가는 오프셋 수치도 미묘하게 달라질 수는 있긴 하지만, 크게, 큰 편차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 CPU 기준으로. 여러분들 CPU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얼마나 들어갈지는. 근데, 마이너스 0.15V 정도 한번 더 올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렸다기보다 내린 거죠. 전압을 언더볼팅, 0.05V도 언더볼팅해서 과연 전력 소비량이 몇 와트 정도에서 온도가 몇도 정도 나올까? 굉장히 간단한 언더볼팅 방법인데 이렇게만 적용을 해도 3열 수냉 쿨러에서 쓸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비보드를 써도요. 여러분들은 비싼 돈 주고 제트보드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적용하면 됩니다. 이걸 적용하면 360 쿨러를 이렇게 최상급 쿨러를 쓸 필요도 없어요. 전력 소비량이 250W 정도, 그 다음에 온도는 80도. 거기서 클럭은 성능 저하 없이 다 나오죠. 보이시죠? 이게 5500이 아닌 이유는 BCLK가 99.8이어서 그래요. 99.8 곱하기 55를 하면 5488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세요. 온도는 조금 더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착하죠, 온도가. 이거 시네벤치 30분 돌리면 아마 잘 돌아갈 거예요. 왜냐면 이거보다 더 오프셋을 더 주고도 제가 이미 안정화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딱이 정도만 써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죠?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오프셋을 넣어가지고 언더볼팅을 적용한 이후에 쓰시면 되는데, 특이사항으로 제가 알기로 이 마이크로코드 104번 언더볼팅 방식은 인텔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인텔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바이오스,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바이오스에 구현을 해놓게 되는데, 지금 구현되어 있는 메인보드 제조사가 ASUS, 기가바이트, MSI까지는 제가 되는 걸 확인했고요. 그런데 에즈락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은 메인보드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그 외에 다른 제조사들, 뭐 바이오스타라거나 뭐 아니면은 컬러풀 뭐 이런 비주류 메인보드 쪽은 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겠지만 별로 기대가 안 되죠. 그쵸? 자, 이 정도 90도 언더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한 퍼포먼스와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잘 세팅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